같아? 가져. 봐봐. 이건 아니죠. 뭐야? 담이야.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원래 엔딩. 그러나 외전이 나오며 이 해피엔딩은. 나 더는 못 참겠어. 재소, 나 담이 좋아해. 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 재미없다. 장난? 담이야, 나 딱 한 번만 물어볼게. 너 마음속엔 나 없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재수호야? 그게 난 인원이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미안해 수호야. 사실 나도 은연이가 좋아. 뭐? 미안하다, 재수. 너네가 어떻게? 파국을 맞았다. 절대 그 엔딩대로 흘러가게 될 순 없어. 내 최애 소설이 망가지는 걸 두 번은 못 보지. 담이야, 너 몇 번이야? 17번? 나랑 짝은 아니네. 야, 5번! 5번 누구야? 재수호가 17번? 담이야, 너 나랑 바꿀래? 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숫자 진짜 좋아하거든. 숫자를? 어! 내 행운의 숫자야, 18. 그 담이랑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며? 그럼 되게 소중한 존재겠다. 막 가족 같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 아, 그래? 역시 담이는 여자로만 보겠단 건가? 천하의 재수호가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 친구한테 뺏기게 되다니. 힘내 재수호. 너 겉으로 되게 재수 없어 보여도 사실은 되게 괜찮은 놈이야. 뭐? 아, 아니 그러니까 너 멋있다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뭐 자연광을 잘 받는 편인가? 야, 여태도 더 잘생겼네. 역시 하비코 아이돌. 왜? 야, 이거 너 혼자 다 해. 뭐? 뭐야, 왜 그러는데? 어디가? 뭘 얽혔던 간에 너네 둘 내가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말 거야. 야, 너네 이거 봤어? 익명 제보. 수호 너무 목마르다고 지금 시원한 물 갖다주는 사람 있으면 완전 운명으로 느낄 것 같다고 함. 수호 목마르다는데? 야, 물 들어가자. 참고, 수호는 지금 체육관 쪽에 있음. 지금은 중앙계단. 지금은 별관 앞 정원에 있음. 이거 마셔. 어? 어? 아니야, 내 거 마셔. 어? 내 건 얼음. 이게 더 시원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조각 먹으면 탈라. 어디 마셔. 한 조각 좀 너희들 마셔. 맞아, 손 놀라, 손. 야, 나 이거 괜찮아, 이거. 제보, 재수 운동장 뛰어가는 중. 제보, 분간 옆길에 숨어있음. 제보, 지금은 중앙 현관 지나가는 중. 제보, 수호는 달달한 걸 좋아함. 제보, 옛날에 들었는데 수호는 적극적인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어. 진짜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공익 차원에서 공유함. 수호는 우리 합있고 모두의 보물 같은 존재니까. 재수, 내가 담이랑은 만날 시간조차 없게 만들어줄게. 수호야, 수호야.
잊으시지? 어? 아닌데? 나 그 페이지북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나 아직 페이지북이라고 말 안 했거든? 아이씨. 어? 담이야! 뭐 더... 야, 유재비! 거기 안 서? 오셨으면 좀 도와주시죠. 점심은 화단 정리에, 저녁엔 학생회실 청소에. 아, 솔직히 이거 너무 부당계약 같아요. 글쎄, 아침엔 계약에도 없던 빵을 제공하고 밤엔 학생회실도 내어주고. 오히려 내 쪽에서 손해보는 계약 같은데? 화단 정리는 오늘부로 마지막인 거 아시죠? 혹시 또 뭐 부탁할 거 없나? 방송실 대청소할 때가 됐는데. 저 지금 손 다 갈라진 거 안 보이세요? 제가 한때는 손모델도 했던... 아, 어쨌든 저 이제 선배한테 부탁 안 하려고요. 선배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었어. 기브앤테이크는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크도 안 하려고요. 아깝다. 야, 재비! 어?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그 학생회실 청소는 제가 밤에 다 해놓을게요. 아, 그리고 이제 반창고 안 주셔도 돼요. 저 다 나왔거든요. 반창고? 아, 저게 진짜... 뭐, 형이랑 유재비랑 같이 있었어? 형이랑 쟤는 너무 의외 조합인데? 나야말로 의외네. 네가 담이 말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노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놀아? 내가? 쟤랑? 아 참나. 아 잘 모르나 본데. 오늘 쟤 때문에 여자애들 내내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도찰당하고. 봐? 봐? 어? 봐봐. 들었지? 계속 퇴근하느라 이거 알림 뜨고 있잖아. 하, 진짜 유재비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좀 변한 거 같다. 너. 어?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 이렇게 화내는 거 오랜만에 보네. 장하다 유재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근데 설마 내일까지 날 쫓진 않겠지? 아, 몰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택배 말고 밥 먹자, 나랑. 한 달 동안. 맞아. 이걸 핑계로 재수호가 한동안 담이랑 붙어 다녔어. 재비야.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나 다친 줄도 몰랐잖아. 남들한테 신경 쓰느라 스스로에게 둔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민폐고
대사. 남들한테 신경 쓰느라 스스로에게 둔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원래 다미에게 했던 대사를 왜 나한테? 대체 어떻게 된 거지?